한국 철도가 시작된 노량진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량진역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인류가 발달하면서 운송수단은 점차 문명의 발달사하고 궤를 같이합니다. 이 철도는 BC 600년 전에 그리스 고린토 지역에서 박쥐가 가는 자국을 이렇게 홈을 파서 차를 원활하게 다니게 한 것이 철도 문화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근대적인 의미의 철도의 시작은 조지 스티븐슨이 1825년도에 광석을 나르면서 시작한 것이 근대적인 의미의 철도 시작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노량진역이 시발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노량진역,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역인데 좀 어떻게 좀 생기게 됐고 어떻게 변해왔나요? 1876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신사들이 일본을 견학합니다. 그 중에 김기수 선생이 일본의 철도를 보고 참으로 놀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철도를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1894년 6월 28일에 철도국을 개설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재정관계상 또 철도의 기술이 모자라서 미국인 모스에게 철도 부설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스는 1897년도에 이 철도를 기공식을 했는데, 일본인들이 이 철도 부설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헛소문을 냅니다. 미국 측에 가서 조선은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투자한 당신네들은 투자금을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내서 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본인에게 결국은 팔아넘기죠. 일본의 경인철도합자회사라는 곳에 팔아넘긴 뒤에 일본인들이 1899년 9월 18일에 철도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포와 이 노량진까지 32.8km를 철로를 깔고 최초로 철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노량진역은 그때 한양에서 제물포로 나가는 첫 시발점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철도 시발을 기념해서 기념비까지 있다고 하는데, 기념비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저쪽으로 가면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친필로 철도 시발지라고 하는 이 기념비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시인 서정주님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에서 볼 때는 여기가 시발점이지만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제물포역이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다른 기석이 있는데, 근래에는 이쪽 시발기를 그쪽으로 달라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가 시발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노량진역이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좀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이 노량진역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철도는 경부선도, 호남선도, 경전선도 여러 가지 간선과 지선 철로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이제 전철화가 되면서 성북역까지 이 노선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부선, 호남선 열차가 멈추고 가는 일반 기차역을 겸했었는데, 1980년대 들어서 전철화 되면서는 일반 기차는 쉬지 않고 전철 1호선과 9호선에 교차하는 전철만 서는 간선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는 우리나라 철도 발전사와 전철 발전사를 겸하고 있지만, 일본이 대륙을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 도시로서 아픈 역사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역사는 아직도 긴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좀 노후하고 비좁은 편입니다. 이것이 영등포역이라든가 수원역이라든가 천안역처럼 민자 역사로서 다시 한번 울창하게 메모드 빌딩이 들어서서 더 큰 발전의 계기가 올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한번 재건축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입건으로 해서 취소된 상황에 있는데, 이 고장의 교통 여건으로 봐서는 하루속히 긴축되어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의 명소로서 이 노량진역의 가치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노량진의 가치는 한양의 남북 종횡선으로서의 종선으로서의 교통 요지 역할도 있고 이 가까이에 사육신묘, 효사정, 국립현충원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온 소국 영령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면서 우리나라 교통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 역은 우리 스스로 자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역이 아니고 일제가 중국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세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픈 역사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시발기 기념비도 한번 눈여겨보고 이 주변에 있는 그 현충 기념비와 더불어서 우리 역사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이곳을 지나는 의미가 더 새로워지리라 생각합니다.